오늘의 영상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50대 이상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유심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공할 근육 감소를 걱정하거나 근육을 증가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품 프로탄탄 유신 7만을 소개할게요. 근육량과 근력은 30세경에 최대가 되고 4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줄어들어 70대에는 15%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감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20, 3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20, 30대인 저와 동년배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이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그럼 과연 제품명처럼 류신이 무엇이냐고요? 류신은 근육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키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프로탄탄 류신 7만은 한 병에 류신 7만 mg 함량을 담았어요. 즉, 이 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정한 류신 1일 권장 섭취량인 하루 2.3g을 한 달 동안 섭취할 수 있는 함량이에요.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1일 권장 섭취량 섭취가 필수적이에요. 30일, 한 달 동안 꾸준히 섭취만 하면 매일 달라지는 나를 느껴보세요. 여기서 더 건강한 나를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면 류신7만은 류신과 함께 산양유 단백, 분리유청 단백, 말근육 단백 등 프리미엄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셔서 단백질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탄탄에서 나오는 삼양유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착한 가격에 좋은 함량의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구매까지 가기에는 애매하시다고요? 그럼 이 류신7만의 장점을 대외적으로 더 깊이 있게 풀어보자면 류신이 한국 50세 이상 세대의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는 연구 결과가 영양 분야에 저명한 해외 논문집에 게재되었어요. 이거면 끝났다 진짜. 2020년 6월 18일 뉴트리언츠 논문집에 경희대 의학영양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아주대병원을 찾은 50대부터 80세 건강한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류신의 근감소증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류신 3g, 단백질 20g 등으로 구성된 영양식을 먹은 그룹은 섭취 전 평균 체중이 63.38kg에서 12주 후 63.68kg으로 평균 0.3kg이나 증가했어요. 특히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실험 참가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때요? 저는 이미 검증된 대외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젠 제가 먹어볼게요. 보시면 이게 작은 환으로 되어 있어서 목 넘기기가 알약 먹는 것보다 쉬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섭취하기 용이할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 부모님 명절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 두 번, 1일 2회, 2g씩 드세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표가 같이 동봉되어 왔는데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평균 필요량을 먼저 확인하고 물과 함께 드시면 돼요. 동봉된 스푼에 가득 채우면 3.6g이거든요. 조절해서 절반 정도로 드시면 돼요. 류신7만과 함께 내일에는 더 건강한 나를 만나보세요.